네, 이렇게 항만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이유와 함께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감천항이 좀 불안합니다. 이미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곳인데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감천항에서 항만 노동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요. 네. 이후 20여일 동안 이 동료와 가족 등 모두 67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예. 그 지난달 15일을 마지막으로 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항만 노동자 8명과 가족 1명 등 9명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산시는 지난달 4일부터 닷새 동안 이 항운 노조원 9천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장 외에 이 다른 사업장에선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항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한 이유, 보건 당국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우선 항만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부산시 보건 당국은 이 항만에 입항한 배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예. 아니면 육상에서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작업할 경우 이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1차 조사를 통해 이 작업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건 또 변수입니다. 이 외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감염원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이 확진된 항만 노동자 3명에게서 이 러시아 선원과 연관된 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집단 감염의 정확한 원인은 이 보건당국의 감염 경로 조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천항 집단 감염 외에도 오늘 또 추가 확진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죠. 예. 영도구 해동병원 직원 한 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로써 해동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직장에서 가족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도 발생하는 등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확진자 중 4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확진자 9명이 발생한 사하구 쇼핑몰에 대한 역학조사에선 이 추가 감염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다행인 부분이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예. 코로나19 백신 종류는 지금 두 종류인데요. 예. 예. 우선 지난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43%를 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맡고 있는데요. 접종 대상자는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네. 이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요. 이 부산시 보건당국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이후 어지러움 등 경증 사례는 지금까지 70여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중증 사례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일 부산 지역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부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명분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이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네. 현재까지 60명 넘게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도 아직까지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까지 들어봤습니다. 황영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